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네, 2학년이 되시도록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금 오늘 수업은 건강가정론인데요. 이제 강의 계획서를 조금 찬찬히 보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론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올려놨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차세대 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건강가정론의 교육과정을 체크업하시면 제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어떤 것을 학습 목표로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수 학습 방법은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책은 지금 저도 갖고는 있지만 책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건강가정론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새로 2024학년 주제가 따끈따끈한 건강가정론이더라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책은 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설명을 왜 못했냐라고 드릴 수도 있는 게 처음 시간에 원래는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게 비대면도 그렇고 대면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구매를 좀 하시면 제가 학교 서점에서도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조금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보신 분들은 이 건강가정론 책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비대면 수업은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출석 다 들었는데 출석이 안 됐어요. 뭐왜두 번이나 들었는데 출석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임의대로 막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기간이 기말고사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으세요. 뭐 어디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길게 강좌를 열어놓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책정을 했는데요.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 때 조금 더 비중을 좀 많이 차지를 했고요. 시험은 다 오픈북으로 여태까지 보신 것처럼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저는 서머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책을 반 이상 다 이렇게 오픈북이라 해도 찾기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머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메모를 좀 하고 계셨다가 시험 보실 때그 부분을 찾아서 시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픈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많이 내지는 않을 거니까 오셔서 단답형으로 뭐에 대해서 쓰시오가 아니라 가로놓기 뭐 이런 거를 할 거니까 그 문장 그대로 있는 거 그냥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디에 책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태도와 예절 이렇게 또 10%를 적어놨는데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질문을 하실 때 이제 두서없이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핸드폰을 좀 공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문자를 하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근데 이제 누군지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시면 제가 또 입력을 다할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수업 듣는 몇 학년 누구입니다. 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주차부터 시작해서 책 그대로 갈 거고요. 책에 나와 있는 수업 내용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챕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동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했어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책보다는 이제 시각화되어 있는 어떤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간혹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동영상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가족의 위기, 지금 가족이 점점 형태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책과 그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가족의 역할이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가족이란 책 제목을 딱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가족 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이해의 폭이나 사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과 특성을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 심리학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체계성, 이론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가정관계에 대한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가 중요한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조금 더 학문적으로 깊게 넓게 폭넓게 또 생각의 사고를 전환해서 들을 수 있을 수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의 역할이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 밑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셨고 성장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만 해도 그렇게 상대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아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핵가족으로 언제부터 또 다문화로 또 1인 가구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 생활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가정에서의 건강성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 가정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한되어 있는 또 넓게는 좁게는 또는 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서 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시마다 구마다 가족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하고도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학습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영상이 있을까 아니면 자료가 있을까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 때쯤일 거예요. 건강 가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전달,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대한 지역사회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고 계속해서 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행하는 게 있고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상담이나 교육이나 복지나 서비스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가 우리가 알고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 주차가 다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조금 광범위한 이런 과목을 제가 한꺼번에 쫙 푸는 거잖아요. 그걸 나눠서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그게 1강에서 7강까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여기 8주차에 적혀있는 것처럼 대면 시험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오픈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이라고 잡아놓긴 했지만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쫓기면 다 찾을 수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수업인데 대면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한 7주차쯤 되거나 6주차 정도 되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볼 건지 이제 계획안을 내라고 해요. 그리고 시험지도 또 이렇게 인쇄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을 좀 비워가지고, 근데 주말반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주중에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 한다면 좀 구분해서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번 이렇게 시험을 볼 건데요. 그러면 주중에 보시는 분하고 주말에 보시는 분하고 시험지가 같아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만약에 시험을 두 번 본다면 문제를 조금 비슷한 유형으로 다르게 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간고사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상의해서 장소를 섭외해서 추후로 인터넷으로 보시는 오사오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동정자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점을 하다 보면 아 이분은 알고 계시는데 요거 조금 단어를 잘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쓰셨나 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뭐 난이도를 조금 봐서 너무너무 잘하시고 동점자가 막 100점이 너무 많아. 한 30명대. 그러면 AB를 못 나누잖아요. 제가. 그러게 되면 기말에 조금 난이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문제도 하나씩 넣어서 내서 본인이 얼마만큼 좀 폭넓은 사고를 갖고 계시는지도 채점을 해서 웬만하면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주차가 끝나면 다시 건강가정사에 대한 역할과 자격 어떻게 수행을 해야, 물론 기본 베이스는 얼마만큼 지식과 얼마만큼 상대를 이해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또 복지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베이스로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족을 강화하는 구성요소의 관계, 전문적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 왜냐하면 가정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에는 이게 먹혔다면 또 다른 가정에는 적용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사를 따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과정이나 운영관리,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문서화해야 하고, 그쵸? 서류화시켜서 네,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 방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전산의 시대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프로그램화, 기록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작성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문서 관리라는 것도. 자, 이제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회계 홍보의 업무, 뭐 이래서 모든 거는 재정관리로.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재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맞춰서 예산 잡고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 뭐 이거는 조그만 본인만의 가게를 해도 당연히 다 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만 정확도 있는 재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해도 이제 참여나 인지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지만 어떤 사업이 돼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12주째는 교재 11강을 위해서 회계 홍보 업무, 건강 가정을 사업을 위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천 기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사이트도 좀 정론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더 확대적인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또 생각이 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뭐 예를 들면 대인관계 스킬, 의사소통의 기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막 이런 거 거의 50대도 아니고 60, 70대들은 뭔가를 대화할 때 이제 톤이 높아지거나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 강하게 어필하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상담사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은 남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청을 하고 아,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참 답답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인내하고 참는
들어주는 그런 어떤 약간 푸근한 큰언니 또 푸근한 뭐 이렇게 약간 엄마 뭐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실천의 기술도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사의 사업에 대한 전망과 과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 1인 가족도 있고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힘들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또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도 막 이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조금 더 이런 건강가정사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서 계속 사람들한테 확장시켜서 알리면 남한테 내의 뭐랄까 가정사를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보다는 해결하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망과 과제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질 거고요. 그리고 8강에서 14강까지 똑같이 대면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주차까지 준비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렇게 이게 역량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PDF 파일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본인 차세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사 이런 이거는 저는 책 중심으로 할 거예요. 책을 갖고 계실 거니까. 근데 저도 책을 샀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어디에 무슨 초점으로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PDF 파일을 만든 건 아니고 이 책을 구매하고 이제 교수들한테만 제공하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맨 위에 쬐그맣게 확대해서 보세요. 무단 전제나 무단 복사 행위는 저작권법 제13조의 136조에 의거해서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DF 파일을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못 드려요. 예, 그러니까는 책으로 보시고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라는 것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제 얼굴이 찌그맣게 나오잖아요. 제 얼굴이 크고 작고 이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들을 책을 보셔서 물론 책을 줄줄줄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 옵션을 넣어서 제가 찾아보고 공부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DF 파일에 너무 몰입도 하지 마시고요, 책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첫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한 1분 정도는 제가 틀어놓고 지금 화면도 좀 조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경이 제가 지금 한 3시 정도 찍고 있거든요. 막 햇볕이 있어서 후광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 막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도 좀 조정도 하고 막 그래서 1분 정도는 음악을 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다음 시간에는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론을 배우실 때 지루하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익숙지도 않은 비대면을 또 들으셔서 더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즐겁게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삼시수습자리잖아요. 교육청에서 1시수당 비대면 수업은 25분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시수습자리는 1시간 15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시간이 막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빨리 끝내는 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아,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구나. 근데 사실 이게 3시간을 이렇게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이거를 함축해서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도 안 받고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막 화면을 보고 저도 제 얼굴 보고 막 얘기하는 거라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훨씬 더 단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의 방침대로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1시간 15분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을 보시겠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전공도 아닌데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저는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 공부를 했고 경영학 박사를 받긴 했지만 대학 다닐 때 교양으로 저는 심리학을 중심으로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가 그거 뭐 듣자고 해서 한번 따라갔다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나름 그 교수님들도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분? 본인이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10분도 안 주시는 분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15분, 20분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 수업을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수들을 이 단어 기억하세요? 그런 분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교수가 다방면에서 강의를 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자꾸 저희들 교수들에게 강요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학 학사이긴 하지만 행정무역 그다음에 뭐 사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경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행정론이라고 있더라고요. 실천론, 행정실천론 이런 게 저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선배 교수님이 하신다 해서 그분한테 드리고 저랑 똑같은 경영학이시거든요. 선배님한테 좀 드리고 가정건강론을 저희 학교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박사를 받으신 여자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건강가정론을 하셔도 적합하실 것 같아요. 책도 추천해 주시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건강가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또 이게 전공과목이 아니라 교양 선택과목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교양 필수가 있고요. 교양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필수가 있고요. 전공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학교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딱 정해준 교육 과정으로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택의 폭은 좀 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따시거나 졸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끔 교육과정을 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교수들이 최선을 다할 거니까 안심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첫 시간이라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첫 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첫 장을 펴보면 가족과의 개념과 기능, 현대사회의 가족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그 다음에 학습 목표 가족의 개념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현대사회에서는 변화하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가족의 위기에 대해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 첫 번째 거를 제가 이렇게 조금 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 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온 어떤 제도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족은 어떤 사회에서 사회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고 특성에 따라서 역동성을 지닌다라고 이 책의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역동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내재적인 요소들을 상호작용해서 조종하는 형태라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force라고 해서 힘,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난 가족이 있어서 힘이 나. 정말 힘이 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있어서 힘이 난다는 거는 내 손목에 힘을 꽉 잡을 수 있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난 가족이 있어서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나는 해낼 수 있어.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해낼 수 있어.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를 위해서 난 뭔가를 할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똑같다.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역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는 무력일 수 있고요, 누구한테는 강제일 수 있고요, 또 누구한테는 권력일 수 있고요, 또 누구한테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잘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역동성이 설득력, 누구에게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생각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좀 경청하는, 내 주장을 막 내세우기보다 이제 직업 의식화, 직업에 이렇게 적용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식으로 되셔야 되지 않을까. 자, 보면 가족의 개념, 가족의 또 사전적인 정의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와 어버이와 자식, 형제, 부부, 혼인에 의해서 집안을 이렇게 이루어서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혈연 관계, 엄마, 아빠, 그다음에 오빠, 동생, 뭐 이렇게 부부를 중책으로 해서 또 공동체로 살아가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혼인 관계에 의해서 한 집을 이룬다.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 있죠. 같이 살거나, 두 부부가 같이 살거나, 자녀가 생겨가 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으니 부부의 의무도 다 하고,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도 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약간 베이스에 깔고 사전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요새는 어때요? 점점점 변하고 있죠. 책 보시면 페이지 16페이지 밑에 표 1-1, 가족의 정의라고 해서 사전적인 정의도 있고, 고전적인 정의도 있고, 현대적인 정의도 있고, 정의가 한네 박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한 장도 넘겨볼까요? 여기도 나와 있을까?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 같은 경우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혈연에 의해서 맺은 사람들. 그게 지금 뭐 옛날로 말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와 있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 고정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같이 논도 하고요, 벼농사도 하고요,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가족. 그리고 조선시대에다 보면은 뭐 일부다처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생각하는 가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렙스톨스라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자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족은 결혼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안정성,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권리와 의무. 대부분의 고전적인 부부는 거의 뭐 남편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다 갖다 주면 여자는 그걸로 살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에 오면서 그런 것들은 가족의 정의가 점점점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가족의 기드슨이라는 사람은 1992년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30년 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리적인 어떤 지지의 기반을 둬서 두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기대를 갖고 그들의 삶의 유형과 관계없이
상호작용과 좀 친밀하게 계속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구성체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래? 그럼 내가 맛있는 밥 해서 같이 먹어. 스트레스 풀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결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거만 해서라도 정서적인 어떤 유대관계, 법적으로는 유지하지 않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어떤 결합을 해서 빈번한 접촉을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뭘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해봐야 되겠구나. 뭐, 죄송합니다. 이걸 좀 끌게요. 카톡이 주변에 막 와서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막 변하고 있나요? 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는 경우, 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경우,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유 난 그만해야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뭐 조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보면 현대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 기드슨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도 뭐 혈연이나 동거나 경제적인 협력의 요인보다는 어떤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조금 더 기피하고 있죠. 그 이후에 2000년만 돼도 세이버트와 월레드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생물학적인 결합체든 간에 정서적인 지지와 빈번한 접촉의 개념하에 서로 결혼에 대한 어떤 의무 반드시 애를 낳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합의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질문 책 PPT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책에 보면 슐츠라는 사람도 가족이란 복잡한 변수로서 생물학적인 요구에 기대서 보편적으로 어떤 구조가 아닌 종교적 또는 문화적인 신조에 기반해서 둔 보편적인 규범으로 기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의 약간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가족과 부부들이 그 자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집단에서는 이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관계를 초월해서는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다.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준다면 너도 나한테 뭐 해줘.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그죠? 그렇게 또 다 기르셨을 것 같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아유 너는 다 컸는데 이렇게 청소도 안 하니 이러시면서도 다도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결혼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떤 개인이나 개인으로서 나와의 관계나 나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적인 집단이다 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개념이란 꼭 같이 살아야 되느냐, 멀리 떨어지는 것도 가족이죠. 그죠? 남편이 뭐 지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해외에 있다든지 뭐 이런 가족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에는 있는데 여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볼까요? 기드슨, 저는 기드슨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월치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책의 18페이지 중간에 보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월치라는 사람, 웰시라는 사람. 이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은 가족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이 정의할 때 가족 구성원을 누구까지 포함할 거냐, 누구를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도와 혈연의 중심으로 가족, 사회적인 이상화가 되어 있는 가족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누구랑 가족에 포함돼 살고 있는지, 사실혼 관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혼이라 해서 뭐
부부 양쪽에 부부가 있는데 뭐 별거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다다 결혼을 안 했거나 상처를 입었는데 뭐 호적상 두 번째 부인이 되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사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긴 해요. 사실혼 관계이니까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누가 더 의미가 있는 사람이냐 두 번째 보면 그런 게더 나와 있어요. 누가 더 의미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독거 혼자 성인, 또 아동의 경우에는 약간 애완동물, 그죠? 그리고 또 나이 드시고 자녀들이 다 출가했어요. 근데 두 부부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대면대면해요. 근데 애완동물 기르고 닦이고 입히고 먹이고 이러면서 좀더 친해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가족의 의미를 덜 수도 있겠다. 요새 그래서 뭐 애환이란 단어 쓰지 않고 반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반려식품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반려동물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수행되는 역할과 관계. 아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 강아지 너한테 밥 주려고 일어난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휴, 내가 오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야, 고양이 너 데리고 가야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뭐 동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식구. 그렇게 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막 식사하시다가 우리 뽀삐 밥 줘야 돼서 일찍 갈게요.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시간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요새 약을 먹기 때문에 뭐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머릿속에 그런 동물들도 가족이란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가족의 기능, 개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족이란 뭐냐? 개인과 개인 사회에서 중간에 위치해서 체계적으로 전체 사회 측면에서 어떤 하위 체계로 그런 기능이라면 개인의 측면에서 상위 체제로 기승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의 기능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사회에 대해서 내재적, 외재적 모두 역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의 상관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내재적, 외재적, 내재가 뭡니까? 안에서 뭔가를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육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라 기준한다면 먹여야죠, 씻겨야죠, 입혀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수입이 있거나 뭐 그런 걸 창출을 해서 같이 소비하고 뭐 보호해주고 휴식도 시켜주고 또뭐 종교도 같이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당연히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내재적인 상관관계를 한다면 외재적으로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약간 통제하는 거죠. 나가서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돼. 나가서 여자든 남자든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날 때 정말 성적으로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왜? 그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족시키는 거,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대한 허락, 뭐 그리고 뭐야 우리 이제 너희들 다 컸으니까 엄마는 여기서 여기까지 청소할 테니까 각자 방은 각자가 알아서 청소하기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일을 분업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 나는 이 집안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리고 이 집에서 나는 뭔가를 해야 해.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부모하고 님하고 뭐 어떤 뭐 영화 보는 걸 좋아. 뮤지컬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게 곧 외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규칙 사유라는 단어가 이제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규칙 사유. 규칙 사유는 결과에 발생했을 때그 대해서 법률상으로 책임을 원인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런 행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규칙사유 이러면 이혼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할때 규칙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 말고요. 사용자의 규칙사유도 있습니다. 그 규칙사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아빠의 규칙 행동에 대한 가족의 기능의 역할을 할 수가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뭐 아파서 다쳐서
꼭 아빠만 돈을 벌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용자 규칙 사유,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발생되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가족의 기능이나 이런 상관관계가 무너지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고, 또 아들이 아들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또 못하고, 똑같은 말인가? 또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뭐 이러면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모든 구성원들의 기능을 제 역할을 할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페이지 19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는 표 1-2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2021년 이게 그래도 제일 최근 책이에요.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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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또 저에게 이제 수업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던 그분들한테 이제 의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제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여기인가 요거에는 조금 그런데요. 한장책 말고요. 아, 이 PPT 말고요. 책을 넘겨보시면 20페이지 맨 위에 구두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는 연구가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 논문들이 인정되고 그걸로 인해서 번역돼서 이렇게 좀 거의 인문 사회 계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이론가보다는 외국의 이론가들을 조금 더 존중이라고 단어는 쓰고 싶지 않고요.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가족 안에서 사는지에 대해서 가족이랑 살면 뭐가 좋은지, 가족과 사회 집단이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한게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의 연속성을 제공한다라고 이 구두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연속성은요, 계속되는 어떤 성질이나 능력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이나 집단이 왜 다를까? 계속 제가 누군가를,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누군가를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누군가를 결혼했어요.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할머니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속 속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맞는 말이지만, 네, 좀 어려운 단어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성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자원을, 근접성, 물리적인 근접성과 자원을 제공한다. 제가 열심히 벌었어요. 조그만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난안 써. 사회 기부하고 갈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자식한테 물려주죠. 그죠? 유산? 이렇게라고 표현한다면 물리적인 접근성과 자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모가 벌어서 자식들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세 번째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게 가족이다. 어릴 때부터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공부 가르치고 막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대부분 결혼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공부하고 있거나 대학생이신 것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연령대 우리 학교 성인학습자들 연령대 보면 결혼시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에 대한 친밀관계 이렇게 계속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단위로서 경제적인 효율성 높아지는 것이다. 막두 부부가 막 벌어먹고 살다가 맞벌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커서 자녀가 약간 경제를 도움을 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이런 이름 아래 자원을 공용하고요. 또 친밀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면서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구두라는 이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PPT는 페이지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대사회의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 이 가족에 대한 기능을 말을 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게 약간 구체적, 전반적인 어떤 걸 봤을 때는 거의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적 욕구의 충족을
회복을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의 기본이 돼야 됩니까? 남녀의 성관계를 무조건 허용하는 건가요? 허용하지 않는 건가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혼인이라는 제도 하에 개인적인 어떤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의 성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두 부부의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현대 가족이다. 아까 규칙사회도 얘기도 했지만 이혼의 규칙사회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녀 출산의 기능 뭐 이렇게 꼭 아기를 낳으려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한 20번에서 25번 정도 그 시험관 시절을 하셨어요. 배 복수 차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41살인가 예 아기를 낳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 거의 15년 동안 그런 걸 도전하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봐왔을 때 결혼이 과연 자녀의 출산의 기능을 꼭 다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분이 그걸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 41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현대사회 가족의 기능. 이제 뭐 사촌동생은 애기가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삽니다. 시골 가가지고. 과수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출산하는 어떤 생식의 기능으로도 가족이 어떤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서 고유의 중요한 기능을 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자녀의 출생의 기능은 인간이라는 종을 유지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속성, 부부,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손자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연속을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족의 기능에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화에 대한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자녀를 출산해서 생산해서 생산이란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단순히 사회 구성으로 보충하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새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독립해서 혼자서 살 수 있도록 뭐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결혼이 꼭 아니더라도 대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또는 직장을 가졌다면 나가서 살아 뭐 이렇게 독립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점점 줄어든 경우도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학생도 좀 애기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차이는 없지 않아 있지만 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서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회에 빨리 적응하라고 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하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아직은 어리잖아 결혼하면 내보내야지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생산 및 소비의 기능이라고 해서 처음에 얘기했듯 전통적인 사회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거나 생산을 하거나 이러면 자급자족 같은 걸 했잖아요. 소비도 같이 하고 같이 쓰고 막 이런 식이 됐다면 현대사회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뭔가를 막 그런 시대가 됐고 지금은 뭐 대량 생산도 생산이지만 어떻게 해요? 맞춤형, 나만의 개인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노동력을 가족끼리 엄마 뭐 하니까 와서 이거 도와줘 뭐 이런 생활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혼자 앉아서 자퇴근무를 따닥따닥 하면 한 달 정도 했다. 컴퓨터만 가지고 뭐가 다 했다. 그러면 임금으로 통장으로 임금이 딱 들어오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구매하거나 구매도 그냥 하나요? 핸드폰으로 돈이 들어오고 핸드폰으로 또 구매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게 보면 생산과 소비의 기능도 같이 하는 그런 것도 가족의 어떤 기능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보호 및 정서, 안식처의 기능이다. 이거는 뭐 더위나 추우나 뭐 옛날에는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또는 가족이나 노약자, 장애인부터 보호하는 뭐 이런 것들로 또 하나는 정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일반 사람들이라면 가족이라는 것은 휴식이고 정서의 안식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 생활 하다가 피곤하면 뭐 친정에 가서 쉬던가 시댁에 가서 쉬던가 뭐 이런 아니면 둘이 딱 가서 너는 니네 집에서 쉬어 나는 내 우리 집 쉴게 이렇게 나눠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집에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족의 기능은 조금 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오락민 여가의 기능이다. 부모나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날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명절 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명절 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양쪽 집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라 뭐 제사 지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오락을 하거나 윷놀이를 하거나 막 이랬다가 지금 아이들이 다 크고 뭐다 결혼하고 각자만의 생활이 있으니까 뭐또 다른 뭐 활동을 하는 뭐 산을 간다든가 운동을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이 조금 발달되어 다르 좀 변하고 있죠. 다른 집이나 그런 사람들도 여행을 가거나 결혼을 시켰던 아들네 부부와 딸네 부부와 뭐 이렇게 부모님이 해서 같이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가족의 기능이. 저 종교의 기능. 글쎄요. 저도 크리스찬이고 저희 학교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의례적으로 형식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꼭 크리스찬을 가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책에서 의미하는 거는 삶의 진리를 깨닫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조금씩 조금씩 아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걸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의 기능은 시간적인 조건과 지역, 문화적인 배경 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또 개인차나 가치관에서 좀 다른 것뿐이지 생활의 환경도 좀 차이가 있죠.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표현 방식은 좀 다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가족의 기능으로 종교의 기능도 있다. 뭐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가서 정서적인 유대라든가 뭐 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꼭 종교가 뭐 어떤 신을 모시고 뭐 이런 것과 아니라 하더라도 정서적인 욕구를 통해서 어떤 부모님하고 꼭뭐 일주일 동안 만날 시간은 없는데 교회 갔다가 예배 보고 같이 점심 먹고 그냥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안녕. 그리고 헤어지는 뭐 그리고 그런 것도 가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가족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한 챕터 갖고 한세 번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더 함축해서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어떻게 반도 못한 느낌이 들어서 자 가족의 개념의 기능에 대해서 똑같은 건가요? 자 현대사회의 가족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 페이지는 23쪽이고요. 현대사회의 가족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뭐 안식처다, 보금자리다, 최후의 보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현대 가족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왜? 인구가 더 줄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1960년생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60년대, 60년, 62년, 63년 뭐그 전에 58년, 55년, 54년 뭐 이렇게 약간 전형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갖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1960년도만 해도 어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42.3% 정도 되게 생겨났다고 해요. 2010년이 됐을 때는 줄죠. 한10.2% 정도. 2020년, 올해가 2024년 되니까 더 13.%로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인구는 점점 수명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좀더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6년, 앞으로 2, 3년 뒤에는 최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년, 지금부터 한 6년 정도만 더 있으면 노인 인구는 약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2060년 정도 되면 40%, 전체 인구의 40%는 다 노인으로 다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페이지 24쪽에 요 인구에 보면 요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0세부터 60세 이상 점점 차이가 있는 거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그래프를 보고 지금 책도 읽어보셨겠지만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 그래요. 애들이 뭐 아기를 안 낳으려 그래요. 뭐 의료 시설이 좋으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 자체가 너무 높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가 두려워한다. 우리는 집 해줬는데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둘이 같이 이렇게 전세로 시작해서 같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야 또 애틋한 건가? 하여간 뭐 그렇게 한다고 기준을 한다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기본적인 건 어때요? 남자들이 요새는 여자들의 맞벌이를 선호합니다. 내가 벌어서 너가 줄 테니까 집에서 일해.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맞벌이. 대부분 어른들도 장려하죠. 여자도 나가서 벌어야지. 그럼 뭐 이렇게 당연히 남자는 나가 돈 벌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공동육아 같은 거. 내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으니까 그다음부터 너가 해. 뭐 이렇게. 와셔스를 입고 가방을 메고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음식물 찌꺼기 봉투를 가져가서 음식물에다 넣고 카드를 뒷주머니에 넣고 출근하는 사람 봤죠. 엄청 많이 봤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결혼 안 한 아들이다. 그러면 어떤 엄마가 너 출근할 때 음식물 찌꺼기 갖다 버리고 가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모가 없거든요. 엄마가 버릴 테니까 얼른 가라.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정년이 너무 빨라졌어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 하면 하이라이트죠. 20대 후반부터 30대는 진짜 뭐 1억, 2억 정도 고수익을 느끼다가 40대 초반 되면 정말 잘 버티는 사람은 45, 못 버티는 사람 40대 초반 이때 벌써 나가야 되죠. 대그룹도 마찬가지죠. 55세로 줄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년이 좀 빨라져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비율도 없잖아 있고요. 가족의 희생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강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이 난 엄마처럼 못 살아.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못 기를 것 같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분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의 구조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로 직업은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학습자들 이렇게 쭉 보면 정서적으로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구나. 정서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힘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이 공부가 몸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정서적으로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다. 저보고 가서 어디서 또 뭔가를 학위를 받아와라 막 이러면 저는 안 나가고 다 컴퓨터로 앉아서 할 것 같아요. 제 일 하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서로 얼굴 안 보고 그걸로도 숙제 내고 특별히 가서 내가 시험 치지 않아도 서류 대 서류로 막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정성스럽게 학교 오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진짜 열정의 그 열정에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을 때가 되게 많죠. 하긴 뭐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 바라보는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백세다 하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재수 진짜 안 좋으면 120까지 산다고. 근데 74세 되신 분인데 머리도 되게 길고 뭐 의학적으로 약간 좀 시술도 좀 하시고 그런데 74세세요. 근데 60대 초반 같으신 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구성원의 축소율을 단순화시키고 2000 인구 조사를 다 할 때 여기 보면 25페이지 표에 이런 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면 2000년대는 3.12명 정도, 2005년대는 2.8명 뭐 이렇게 쭉 되다가 점차 감소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는 3, 4인, 그러니까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 아니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아들 딸 딸 이렇게 두 명은 기본적으로 낳는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24.6%가 2인 가구라는 거죠. 애들 길러서 공부시키는데 막 몇 억이 든데 너랑 나랑 그냥 벌어가지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우리끼리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제 아는 정말 친한 지인인데 그 사람은 집을 안 샀어요. 그 사람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남편도 좀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집을 안 사고 버는 족족 애들하고 해외여행 갑니다. 전세는 집은 전세로 살고. 근데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막 그 뭐지 사진을 쫙 이렇게 연도별로 막 표시해놓고요. 무슨 박물관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나쁜 인생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약간 되게 없이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되게 힘들게 중고등학교를 마쳤거든요. 대학도 물론 그렇고 그때 이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살았는데 지금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빨리 해서 집을 사고, 빨리 해서 평수를 늘리고, 빨리 해서 차를 사고, 빨리 해서 건물을 사고 막 이러야지 이런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가 정말 생각에 트인 친구구나, 뭐 또 다른 가족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1인 가구가 많으면서 지금 내 애완견, 반려동물 혼자만 그리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어르신들이 그 강아지 그 카트? 유모차? 강아지 유모차 그거 끌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 하셨었어요. 왜 저러고 다니냐고. 근데 뭐 나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정의 구성원이 다른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서는 6.4% 부부로만 세대가 이루어졌다면 2020년대부터는 약간 25.4%로 크폭으로 좀 증가하고요. 2세대의 가족과 부부의 미혼자 이런 것들도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약간에 대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로 지금 보고 계세요. 반면에 부모와 부부와 미혼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계속 줄죠. 줄고 있죠. 결혼 안 하고 40 되신 분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속상해 하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뭐 전문 직업이니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었었어요. 제가 볼 때 본인만의 생각이 좀 있는 것 뿐이고 나랑 맞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는 혼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페이지를 중간중간에 말씀드릴게요. 페이지가 27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세대별 구성용 구성비라고 해서 인구주택의 총조사 통계청에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현대 가족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현대 가족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있어야 정말 가족이냐, 엄마 아빠 자녀 하나가 가족이냐, 결혼을 해야 정말 가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혼의 가치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초혼 연령이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60년대생들은 저희도 27, 6만 돼도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더 나이 드시는 뭐 50년생들 초반, 40대 후반, 40년대 후반 이런 분들은 더 빨라졌을 거라는 거죠.
20대 초반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공부랑 상관없이 학벌이랑 상관없이 네. 아, 요새 애들은 늦게 가잖아. 왜? 가족의 형성에 대한 태도나 신념이나 결혼관이나 출산이나 양육이나 노부모를 모셔야 되냐 안 모셔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혼 연령들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 여기 표를 보세요. 2000년도의 남자는 29.3세 예 정도 됐대요. 그러면 여자는 26.5세.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세로 올라가고요. 여자는 28세로 28.9세 뭐 29세 정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2021년 정도쯤으로 쭉 가면은 남자는 33살. 그죠? 여자는 31살. 이 정도만 되면 아하.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희는 이런 표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많이 바뀌구나. 그래. 알고 있었어.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되실 거니까. 왜 이렇게 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내가 찾으면 너무 좋지만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적응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그 친구가 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이직률도 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실력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뭐 이렇게 온유하게 길러서 싫은 소리 같은 거 못 듣고 아무래도 막 그렇잖아요. 사회가 좋은 말만 어떻게 해주겠어요. 직장 생활인데 실직률 무직. 그리고 또 어떤 얘기는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요새는 스몰 웨딩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요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집을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자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거나 공부도 했고 집안이 괜찮아. 그러면 누굴 찾아요? 안정된 남자들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됐어. 그럼 결혼 대상자에서 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거 비율도 올라가는 거고요. 비혼 동거도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이 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뭘로 이루어지냐면 자녀와도 연결 출산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아 지금 내 일과 내 경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난 지금 결혼은 마이너스야. 출산? 있을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전문직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요. 그러면 출산을 반드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995년도에서는 출산을 꼭 해야 되느냐. 아 그래도 나야지. 그러다가도 누가 기를 거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니 딸을 결혼시켰는데 딸이 아이를 낳고 근데 친정엄마가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아무래도 좀 편하잖아요. 근데 꼭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도 저거 봤어요. 근데 아니 너희들 애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지금 너희들 다 결혼시키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랜다. 난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이랑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끊어버리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누가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누가 출산과 자녀에 대한 양육관이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다 입장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이 표 이렇게 쭉 보세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대는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비혼 출산 뭐 이런 것들의 생각이 훨씬 더 네, 많이 생각이 올라가고 있어요. 꼭 그래야 돼?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래도 조금 자녀가 있었으면 그래도 식구가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갖는다.
그래서 초혼 연령과 첫 아이의 출산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구 하나의 딱 잘못에 의해서 된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회 흐름과 모든 옛날에는 여자들이 가정에서 뭔가를 희생을 하면서 했다면 지금은 사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남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들을 구속받지 않고 나만의 일을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점점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족의 가치관을 변화하게 하는 것까지는 뭐 시대 흐름은 따라가겠어. 하지만 인구도 조금 유지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를 조금 발달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현대 사회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또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장녀가 제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선 장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랬대요. 그런데 2006년도의 조사 같으면 장남이 아, 너는 큰, 왜냐면 그때 상속만 해도 장남이 1.5고 나머지 111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부모랑 거듭났었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부모를, 와이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들은 다 1로 바뀌었어요. 어느 누구도 꼭 장남이 뭔가를, 장녀가 뭐를 해야 되고, 큰 애가 뭐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이런 상속법도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꼭 아들이 해야 된다, 딸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하지 말고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특성, 며느리 중심으로 부양 체계를 갔었잖아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아프셔서 며느리가 저 혼자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다가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돌봄, 이런 걸로 인해서 비동거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이 드셔도 아우 왜 며느리랑 같이 살아? 왜 자식하고 같이 살아? 혼자 살아야지. 뭐 이러시는 부모에 대한 인식도 조금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지원이나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직계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의존 체계에서 자립하는 부모의 체계로 조금씩 변하고 있지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혼관입니다. 이혼관. 대부분 2003년도 것만 보더라도 16만 건 정도 됐었어요. 조 이혼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이조 이혼율은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에 대해서. 근데 1년간 발생하는 총 이혼 건수에서 해당 연도, 지금이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인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ING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2023년도를 기준을 해서 그총 인구로 나누었어요. 그거를 천분비로 나눠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즉, 1,000명당 몇 건의 건수냐에 따라서 조 이혼율이라고 얘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2010년도 거는 2.3건, 그다음에 2015년은 뭐 2.1건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가 이혼 건수도 지금 2020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대부분의 이혼은 보통 사람들의 조이의 이혼율은 조금씩 좀 평범하게 그래프가 32쪽에 위에 그림 1-10, 1-8 요거거든요. 요게 나와 있어요. 조 이혼율이 이렇게 중간으로 가다가 15년부터 조금 꺾여지고 이렇게 평범하게 가서 19년대에 조금 올렸다가 20년대에 조금 떨어지는. 그러면 어떤 현세,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혼인기간에 따른 이혼 비율이 특성을 보면 20년 지속됐냐, 5년 지속됐냐, 물론 있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내가 했는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나만 있더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혼을 하면 약간 상처가 있는 듯한, 뭔가를 약간 내 몸에 스크래치가 난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혼한데 그럼 괜찮, 물론 속상해서 잘안 맞아서 한건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네, 현명한 가족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고 또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죽했으면 또 이혼을 결정했겠어요. 사람으로서 최악의 아픈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또 달라져 있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황혼이혼이라고 그래서 60 넘어 70 넘어서 그 남자 그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내 역할을 다 했으니 나는 그만 살고 싶다 뭐 이런 사람. 그러면 그거가 1, 2년 안에 약간 투닥거려서 생겨났던 것들이 아니라 20년, 30년의 오래 묵은 감정들이 모아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비교적 어떻게 보면 전체 연령 중에서 고령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나라는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료에서 좀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좀 나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혼을 하는 이유, 왜 이혼을 할까? 경제적인 게 제일, 서민들은 경제적인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외도, 폭력,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죠.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뭐 이혼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7.4%. 그리고 이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반 조금 안 되고요. 48%?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 30%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보면 가족의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한부모 가정이 이혼을 했으니까 한부모 가정도 있고, 아이고야. 네. 38페이지까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가족의 기능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면 대부분의 1995년도만 해도 사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2021년에는 거의 81.5%가 이혼이 되게 많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미혼모 결혼 한부모 가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한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하여간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변화나 자녀에 대한 태도나 변화가 실질적으로 초혼 연령에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출생률 같은 것들을 저하시키는 즉 가족의 재생산에 대해서 점차 악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네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돌봄 서비스라든가 여자가 옛날에는 집에서 있다 한다면 경제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 뭐 시대별로 맞벌이 회사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육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주로 양육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돌봄 서비스로 간다든가 어린이집으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36쪽에서 37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점이 뭐냐면 자녀의 맞벌이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봐줘야 되느냐. 지금 거의 그런 나이에 계시잖아요. 아 난 절대 절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사람도 있고 아유 그럼 해준 것도 없는데 그리고 걔네들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지금 아유 그래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나는 봐줄래 이런 사람도 계시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맞느냐 그럼 정서와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정서적인 지지를 강화하는 데서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인 지지의 어떤 원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청소년과 자녀들의 관계에서 그러면
만족하느냐, 아버지한테 만족하느냐, 엄마에 만족하느냐. 이게 할머니 청소년 되면은 거의 이제 각자 생활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보다는 엄마 쪽에 훨씬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자체가 세습적인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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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유전적인 게 없잖아 있을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유대 관계가 좋거나 그렇게 아버지와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장난을 치거나 같이 스포츠를 하거나 이런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 부모한테 배우는 것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유대 관계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세요. 비율로 따지면 20년대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만족하십니까? 이게 좀 질문이 이상한데 그러면 65.6%가 네 저희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답을 했고요.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거의 80%에 가깝게 네 저희 어머니는 훨씬 더 어머니가 더 아이들한테 관대한다는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이 체제 아래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내 뭐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약간 뭐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는 그런 어떤 여성들은 뭐 싱글맘 뭐 이런 것들도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나 어떤 현대의 가족은 구조나 생물학적 측면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먹어야 돼, 뭐 어떤 걸 뭐 성적 교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누구와 사느냐, 구성원들이 상호 보완적이고 정서의 만족에 대한 어떤 차원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강조될 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 또는 정책적인 지원과 실천 방법에 의해서 모색하고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아, 왜 쟤는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아? 쟤는 왜 강아지만 끼고 있어?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페이지 한국 가족의 위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아까 그 수업 계획서 얘기하고 뭐 설명을 막 좀 서두에서 드려서 그런지 조금 5분 정도가 초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맞춰서 수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구매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드릴 거예요. 퀴즈가 아직 안 나왔는데 퀴즈를 내면 거기에 또 맞춰서 정답을 주시면 또 선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활기차게 신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업 듣는다고 감사합니다.